올한해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로를 위로하는 2024 대전예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올해 주요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문화예술인의 공연과 지역예술인의 공로를 인정하는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대전예술인 대상에는 정장직 서양화가가 수상했습니다. 또한 대전사랑메세나 김진혁 대표와 김경옥 부대표를 비롯한 20명의 지역 협회인들이 대전 예술 발전 공로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저희 메세나에서는 문화 나눔 봉사 단체로서 문화를 지속적으로 대전의 우리 취약계층을 통해서 알리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대전시 안에서 내적으로 뭉쳤던 것들을 외적으로 나와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문화를 더 알리고 문화가 대전에 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리에 같이 하겠습니다.